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쟁반국수 여러분들과 세트 먹방을 진행합니다. 오늘 쟁반국수와 탕수육, 군만두까지요. 19,000원의 행보. 잠시 협찬사 소개하고 깔끔하게 가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먹방 메뉴. 아, 쟁반국수라고 했어? 아, 그랬어? 아, 미안해. 쟁반 짜장이야. 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 그래. 니네 그렇게 웃겼어. 내가 쟁반국수라고? 칸타도 역시 프로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방구석 BJ, 아프리카 BJ지. 미안해. 쏘리. 쏘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쟁반 짜장이죠. 네. 쟁반 짜장인데, 일단 제가 뒤적거려 보죠. 아우, 소리가. 찰진 소리가 나고, 이게 여러분들 2인분이고요. 대전 시세로 오늘 다 합해서 19,000원이에요. 예, 대전 시세로 상당히 시커만. 제가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뭐 해물들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갖가지. 어우, 너무 시커멓게 잡히네. 오늘은 그냥 시커먼 게 약간만 밝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카메라를 약간만 밝게 해서. 예, 약간만 밝게. 너무 시커멓게 잡히네. 자, 이렇게 쟁반국수 2인에. 이거는 뭐 여러분 탕수육 코스에 나오는, 뒤에 만두가 있고 탕수육이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는데, 가위로 좀 자르고서 여러분들 제가 먹방을 진행을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충 이 정도면 뭐 자르면 되겠지. 도중에 뭐 자르세요. 오늘 내가 그릇도 안 갖고 왔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헤라 모르겠다. 단무지에다 대고 먹을게. 오늘은 내가 그릇도 안 갖고 왔네. 앞접시도. 오늘 막 생방이 스펙타클은 하네요. 네. 오늘 가격은 19,000원이에요. 네. 도합이 19,000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또 어두운 게 낫겠네. 이제 어둡게 해야겠다. 오늘 정말 생방 기준으로요, 우리 유튜브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소스가 따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놓고 와가지고 딴따가 막 정신없는 방송이에요. 이 와중에 중계방 좀, 아, 새벽이 넘었는데 막 1000명이 넘네요. 중계방 좀 올리고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 성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레가 많이 나오는데, 올레는 한잔이 할 때나 여기 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싸주시면은 깐따가 또 먹는 양 꽉꽉 채워드릴게요. 부탁 좀 드립니다. 쟁반국수, 해물 쟁반국수인데 해물은 뭐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네. 야, 오늘따라 내 옷이 그렇게 궁금하냐? 니네들 이거 내 옷 사고 싶어서 그러는겨? 우리 자지들이 난리 났네. 니네들도 이런 옷 좋아하나봐. 니네 이런 레인저스 조교복 좋아하냐? 나처럼? 와, 채팅창에 다 옷 물어보고 지랄들이네. 나는 유니크한 거 좋아해서 이런 게 많아요, 집에. 셔츠가. 아유, 단무지가 그냥. 대전이 여러분들 물가가 좀 많이 싼 편이야. 많이 싼 편이고, 이건 더더욱 코스니까. 더 싸고.
새벽에 먹는 여러분들 짱깨는 아 가 예술이죠. 배가 약간 약간 부대껴서 그렇지. 아, 새벽 한 1시에서 2시 타이밍에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탕수육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중국집이 있다면은 한번 즐겨보세요. 야, 고기 왕건이 찾았다. 고기 왕건이. 신봤다! 꼬맹이 때는 그렇게 이 고기 왕건이를 먹으려고 간짜장을 많이 시켰는데. 엄마가 그냥 500원 더 비싸서 안 시켜주려는 거 딱밥 맞아가면서. 고기 왕건이 있으면 기분 좋지 않냐? 일반 짜장에? 간짜장도 아닌 것이 막 고기 왕건이가 막 나를 자극하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그쵸? 우리 친구들 다 똑같은 생각이네. 단무지가 BJ분 대전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 오늘 이렇게 만두를 많이 줬대.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만두 맛이네 오늘은. 얘네들 탕수육 튀기 귀찮았나 그냥 코스라고 해서. 야 만두 봐. 만두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머리 쓴 거 봐. 탕수육 안 주려고 요 새끼들. 야갔네. 만두 맛이요. 만두 농사가 풍년이구만. 요 새끼들 그냥 탕수육 새벽에 튀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두를 꽁쳐놨네. 탕수육이 더 비싸지. 그치. 탕수육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짬뽕 국물은 제가 갖다 달라고 안 했는데 소주 한 잔 먹는 줄 알고서 이 사람들이 갖다 준 것 같아요. 뭐 오징어 같은 건데. 만두 개당 200원짜리 공장에서 나온 거 쓰는 거요? 와 졸라 싸네. 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뭐 1500원에 팔고 1000원에 팔면은 진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러네. 대학교 앞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문시에 1000원, 1500원 짜장면. 아. 오늘의 메뉴가 쟁반만두요? 그렇게 해서 먹어볼까? 만두를 이 쟁반국수 일단은 이렇게 두르쳐. 돌리고 막 이렇게 소스를 묻혀놓고 여기다가 면발 몇 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장만두. 야 내가 좀 쟁반국수라고 했냐? 쌀이. 아 미안해. 미쳤나봐. 아까 탕수육 그 소스를 안 갖다 줘가지고 쟁반국수에 한이 맺힌 놈 같네. 쟁반 짜장. 쌀이. 그만큼 깐따가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만큼 깐따삐아가 지금 혼돈의 카오스 상태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아 이래저래 막 정신 없고 그 와중에 천사님은 속썩이지. 우리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지. 얼마나 그냥 정신이 없어. 유튜브 수입 저 아직 없어요. 저 저번 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유튜브 수익이 아직 없어요. 유튜브가 $100 이상 정도 돼야지 환전이 돼요. 아프리카 별풍선처럼. 근데 아프리카는 5만원 이상.
유튜브는 전혀 지금 수익이 없어요. 한 번도 선정한 적 없어요. 깐쇼새우 먹고 싶냐? 깐쇼새우는 여러분들 그 뭐죠? 칠리소스로 돼 있어서 새벽에 먹기에는 맛은 있는데 물리죠. 지금 여러분들과 쟁반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닮았어요. 네. 이 와중에 이렇게 어그로 꾼 애들이 있냐? 니네는 뭐 속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천사님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어그로를 꾸냐? 얘네들은 그냥 무슨 딴 방송 보는 거뭐 어쩌고 하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구 우리 깽깽이 새끼들. 야, 근데 새벽인데 되게 많이 보네요. 우리 친구들이 배고픈가 봐요. 진심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돈을 벌려면은 조회수가 10만 정도 돼야 돼요. 구독자가 한 1만 정도는 넘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조회수 한 10만 정도 돼야지 돈좀벌수 있는 거지. 요즘에는 여러분들 일반인 비대가 아닌 일반인들도 유튜브 많이 벌더라. 막 짤막하게 올린 영상들도 광고가 많으니까. 맛있다. 간장 찍어서도 간장 찍고 여기 소스 찍고. 요즘 수험생들이 재방송 많이 보나 봐요. 깐따 오빠 막 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하시는데 망했죠. 뭐 이제 9일 남았다고 했는데 뭐 망했죠. 예. 왜 애들 웃냐? 야 진짜 공부는 난 진짜 공부 더럽게 못했지만은 공부는 진짜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해야지. 뭘뭐 음악 들으면서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막막 이제. 핸드폰 음악 들으면서 난 공부해야지 유튜브 보면서 망했죠. 망했죠. 내년에 수험장에서 다시 보는 거죠. 수험 시험장에서. 이 와중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난 숨이 못 탔는데. 이 와중에 승리자들. 참 그게 참 꼴보기 싫어. 왜냐면 정지치는 아이들은 숱이 보는 애들이 참 싫어 막. 나 극혐이야 막. 학교 가면 숱이 합격한 새끼들은 막 싱글벙글 떡볶이 빨고 있고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 헤븐 가가지고 막 초코 나누고 있는데 누군 씨부랄 자율학습하고 앉아 있고. 이 와중에 승리자는 숱이 합격자들이죠. 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합격자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요. 오늘 역시나 센스 있게 야쿠르트요. 야쿠르트를 갖고 왔으니까 한잔 하고 갑시다.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야쿠르트요.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야쿠르트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중국집 음식에는 야쿠르트 먹으면은 중간에 그냥 괜찮아더라고. 한 잔이요, 친구들. 숱이 합격한 친구들이 있네. 곳에 짜장 안 튀기고 잘 먹는다고요? 아, 이거 오늘 새 옷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말아왔더니 아수라 레인저스, 조교 레인저스 복이 새 옷이라서 막 팔도 걷어붙이고 일부러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밤에 요 밑에 깨물어서 먹으면은 다음에는 깐따 형이 밑에 깨물어서 먹어줄게. 너는 이렇게 깨물어서 먹는 게 좋은가 보다. 살짝살짝. 오이, 네, 뭔 소리 하는 건가? 자, 저는 계속해서
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네, 먹방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쟁반국수 2인 하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 만두 코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물 쟁반, 아, 쟁반국수가 아니고 짜장. 아, 깐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수능 떨어지고 그냥 재수하고 그러지? 정신 차려! 요년아! 요년들! 아이고, 공부해야지. 아프리카 보고 있고, 요년들! 아이고,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들. 정신 집중하시고요. 얼른 안 끌까요? 우리 수험생들? 자, 9일 남았다는데요. 네. 빨리 먹을게요, 여러분들. 네. 뭔가요? 이 와중에 오늘 첫 번째 깡띵 맞나요? 네, 두 개 올리고요. 설마요? 초반인데요? 아님 말고 빨리. 네,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먹을게요. 맞는데요? 오늘 게시가 나올 것인가?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시고 서세요. 과연? 아니, 빨리 스킵. 예, 초반이라서, 여러분들. 아니면은, 빨리 말고 넘어가야 돼. 아이씨, 이브랄, 사회생활 못 해봤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우, I'm sorry. You're my best friend. 아우, 죄송해요. 기인을 몰라봤네요.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코코님께서. 약간 클릭이 늦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코코님을 믿었죠. 그쵸? 알잖아요, 우리 이게 럭셔리한 우리 코코님하고 저랑은 이제 눈빛 교환. 그쵸? 아, 오늘 초반에 또, 아이고, 벌풍선이 또 터집니다. 네, 여기 계시고요. 제가 초반이라 스킵 빨리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쏘리. 네. 자, 그럼 저는 계속 먹을게요. 우리 친구들 먹는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야, 근데 우리 친구들 벌써 수능 보는구나. 좋겠다. 수능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죄송해요. 대학교를 가긴 어딜가 군대 가야지. 수연이 라브님도 세 개 감사합니다. 네. 집도 나와서 군대 가야지. 대학 한 반년 다니다 군대 뺑이 까는 거지 그냥. 아. 을경이요? 야, 요즘에 을경들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 군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아. 야, 근데 그 구타 같은 거 이런 거는 옛날에 진짜 을경이 더 심했어. 괜히 너네들 뺑기 쓰려고. 뭐 뺑기는 아니지만 을경이 육군 가는 게 가장 나아. 군대도 똑같으니까. 이 와중에 제가 짬뽕 국물 좀 먹을게요. 네. 송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 소주 한 잔 빨고 싶네. 사는 게 힘들 때, 이 새벽에, 우리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빨면 좋겠다. 내일 회사만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 가야 돼. 아, 우리 코코님 죄송해요. 18개 고맙습니다. 네. 맛있다. 여러분들 이게 해물 쟁반짜장이에요. 새벽 시간이라 많이 배고프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새벽에 뭐 먹으면은 다음날에 그냥 찐빵 돼. 그래도 이건 공감만 하고 다른 거 먹던가 아니면 진짜 정이나 배고프신 분들 뭐 과일 같은 거 가벼운 거 하나 드세요. 저는 먹방 DJ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먹는 거지 그냥 우리 친구들은 그냥 공감만 하면 되지. 나. 아, 새벽에는 불닭이요? 그래 우리 코코님? 이게 쟁반짜장이요?
끌거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면보다도 이거 먹는 게 실하지. 간짜님 먹고 관리요? 운동하죠. 그냥. 제 아무리 먹방 BJ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도 운동 안 하고는 못해요. 오, 왕건이 걸렸다. 아싸. 왕건이, 왕건이 그 와중에 득템, 득템. 플랜비님 또 2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봐야지. 왕건이 득템했어. 여기 또 이렇게 떡도 있네요. 치즈떡 같은 것도 들었네. 야, 니네 짜장 떡볶이 좋아하냐? 질문. 나는 진짜 그냥 떡볶이보다 짜장 떡볶이를 사랑한다. 매니아다. 나 진짜 좋아해. 짜장 떡볶이 짜떡 매니아야. 좋아하는 사람 없냐? 아, 극혐이요? 아, 그래? 내가 특이한 거야? 아, 그래? 대전에 여러분들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은행동에. 아, 진짜로 노노? 아, 진심? 아무도 안 좋아해. 카레 떡볶이는 잘 없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냥 떡볶이 반, 짜장 떡볶이 반을 판단 말이에요. 은행동에. 대전 은행동에 시내인데. 시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 서울 분들. 대전에 시내라고 해요. 번화가를.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밥도 비벼 먹고 싶은데 길거리에는 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그 친당동 떡볶이라고 하죠. 찌개 떡볶이도 전 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앞쪽, 아, 저희 학교 앞쪽에 그 찌개 떡볶이를 상당히 잘하는 데가 있었는데 맨날 짜장 떡볶이 먹었어요. 마지막에 김 뿌려가지고 김 솔솔솔 뿌려가지고 그냥 딱 눌러붙게 해서 그냥 짜장밥 만들어 먹으면은 아, 그렇게 맛있지.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다 싫어하기 시작했어. 싫어. 짜장 싫어. 아! 새끼야, 또 짜장이냐? 이병 김 깐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입니다.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PX 갈 거야. 그러던 깐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은 짜장을 안 먹었죠. 싫어요. 팩트.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 안 하실 건데, 아, 군대 짜장은 오지게 맛없어요. 아, 너무 자주 나와. 맛있는 거 떠나서, 아, 뭐 단무지는 항상 구비가 돼 있어 이거는. 아, 우리 연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연 친구 보면 술밖에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친구들이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짜장 많이 먹어도 밖에 있을 때 짜장 떡볶이도 먹고 해야지 면역력이 생기지. 만두가 많은데 현대배가 안 먹었네. 여기 이렇게 탕수만두. 을무병이요? 을무병은 우리 코코님 가시면은 빽 있으면은 개꿀이고 빽 없으면 좆되는 거야. 을무병 빽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좋은 데 갈 수 있어. 우리나라 공짜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한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은 특급 정보. 특급 정보는 아니고 되게 신기하실 건데 군대에도 여러분들 뺑뺑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표 시스템 같이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남자친구나 이제 동생 훈련소 가면은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되게 두근두근 하잖아. 고생도 하지만 어디 과연 배치가 될 것인가. 근데 그 프로그램이 소문에 그런 거예요. 팩트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군 관계자분들이 혹이나 보기에는 팩트는 아니에요. 저도 들은 겁니다. 예. 네. 저만의 생각이라고 받아주시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완전 진짜 짜놓은 각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진표가 운 좋게,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재수없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